이게 이야기 형식,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에 이르는 과정까지 아주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 물론 모든 성경을 볼때다 그렇듯이 이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는 다 풀어집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가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에게 오는 그 넌센스, 그 단점, 모순이 뭐냐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예요, 괴리. 이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듣고, 말씀은 말씀대로 공부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 있고, 우리의 삶은 여기 있고, 이게 차이, 이걸 괴리라 그래요, 괴리. 말씀과 삶의 괴리.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또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제자들하고 똑같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니까 놀래잖아요. 못 믿잖아요. 의심하잖아요. 그 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 괴리가 조금 작은 뿐이에요. 이게 갭이라고도 하는데 이 갭이 작은 뿐이에요. 이 갭이 작을수록 그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갭이 적을수록 산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갭이 커요. 이건 이론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산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거를 적용을 못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괴리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대로 믿어요. 우리도 그대로 믿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제 본문에서 애굽 왕이 여기 바로라 그러는데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번역을 옛날식으로 해서 그래요.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을 통칭해서 바로 그래요. 그래서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왕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새로운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백성들을 학대를 해도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을 막기 위해서는 남자를 죽여야 된다.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 하수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1절. 레위족 속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 동안 숨겼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진을 치려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숲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마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지금 애굽 왕의 딸이 그 시간에 왜 목욕하러 와요? 그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여인, 여기 지금 여인 세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 다음에 애굽 왕의 딸. 이 셋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역할이 뭐냐면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밭에 놓고 그 아이를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러 그 하수에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굽의 왕이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왜 오겠어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사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누구를 또 연출시키기도 하고 출연시켜서 그의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거기까지예요. 모세의 누이는 거기까지예요. 또 애굽의 왕은 또 거기까지.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7절에 보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애굽 왕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네, 그 모세 어머니를 불러다가 모세 어머니가 돈을 받고 모세에게 젖을 먹였어요. 거기 보니까. 그참 신기하잖아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까 가만히 보세요.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잖아요. 애굽 왕이. 애굽의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이게도 그 왕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 하나를 자기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앞장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어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요, 그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고 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그 돈을 받고 젖 먹인 돈을 다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그 모세를 애굽의 딸에게, 애굽 왕의 딸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애굽 왕의 딸이 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지었냐? 여기 보세요.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예.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연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악인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그 배후에서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 모세의 어머니도 참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애굽 왕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애굽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는데 애굽 왕의 딸이 그를 그렇게 엄마에게 맡겨서 당분간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키운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합법적으로 애굽 왕의 딸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왕자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커요. 예.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애굽 왕의 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처럼 된 거예요. 왕자처럼. 거기서 왕궁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살아요. 내일 아침에 본문을 보면 40년 살다가 이제 왕궁에서 나가는 장면이 내일 아침 본문에 나오는데,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애굽 왕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참, 하나님이 물론 그 애굽 왕의 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진 거예요. 아니, 모세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애굽 왕의 딸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모세.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누구를 건져요?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예. 네, 그냥 애굽 왕의 딸은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요. 나중에 40년 뒤에 이제 또 40년 연단 받고 80세의 부름을 받고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 어떻게 이렇게도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이름 짓는 것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아주 목숨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대로 됐어요. 이름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름을 아무나 안 줘요. 반드시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가. 예. 네. 요즘에 뭐 장명수도 있잖아요. 장명수 이름 지어주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자녀의 이름은 내가 짓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짓는 게 좋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버지가 줘요. 아니면 그 가문에서 어른이 지어줘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이 신앙적인 계승, 신앙적인 의미를 다 넣어요. 그 이름 속에.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칠때그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애굽왕의 딸이 그냥 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80년도 훨씬 더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연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이 아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도록 그 애굽 왕의 딸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를 낳거든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의미를 넣어서 주세요. 의미를 넣어서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그거 참 신기한 게요. 이름대로 되더라니까. 이름대로. 저 이름 보세요. 덕경. 자녀들의 이름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또 아이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 뭐 증손자, 증손자 이렇게 태어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지으세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모세 이름을 보니까 너무 조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진 거지만 하나님은 80년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 걸 아시고 그 애굽 왕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름 줘준 분들이 많아요. 벌써 다들 컸어요. 다들 벌써 20대 중반 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름 지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얘기를 해줘요. 내 이름은 내가 졌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졌는데 한자로는 이런 뜻이 있단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볼 때마다 얘기해요. 제가 너 이름 내가 지은 거야. 이름의 뜻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지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이 짓지 못하면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돼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기도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아무래도 여러 번보다 조금 더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이름을 넣지 않겠냐 그래요. 뭐 제가 이름 줘주고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왜 돈을 받습니까? 그냥 줘주는 거지. 에? 그러니까 오늘 저는 모세라는 이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수십 년을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것이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십 년, 앞으로 수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뒤에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람이 보기에 저렇거나 이렇거나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어떤 때는 주연을 이렇게 주연배 우리는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감독이 어떤 때는 주연을 등장시켰다가 어떤 때는 지금 모세의 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잠깐 모세의 누이는 잠깐 심부름 한번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애굽 왕의 딸에게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니까 그것도 큰일이에요. 꼭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길게 쓰임받아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한 커트에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한 컷 나오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엑스트라. 예, 네,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그러나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멋진 인생 드라마의 무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등장시키고 저런 사람도 등장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멋있는 사람들을, 멋있는 작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등장시켰다가 하나님이 또 내리시고 이 사람을 등장시켰다가 내리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보세요. 너무 이게 괴리 현상을 두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밀착시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애굽왕의 딸의 아들이 되는 과정, 애굽왕의 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과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 현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밀착시켜 적용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손길을 보면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